저는 일찍이 엄한 훈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멋대로 방탕하게 굴며 저도 모르게 경박한 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허균이 쓴 편지로서 스스로가 경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 보면은 허균은 9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나이 차이가 많은 형님들과 누님들 사이에서 아주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허균의 누이는 허난설 허니입니다. 27살에 요절한 조선의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은 하지만 이 허균과 허난설은 남매보다도 그 아버지나 그 두 형도 당대를 대표하는 그런 문장가였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 초당 허엽은 당대 세력을 떨치던 이 동인의 우두머리로서 이 허균의 가문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 학벌과 문벌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허균은 이 출세 가도에 역행하는 그런 일을 계속 일삼으면서 그는 또다시 파직이 되고 맙니다. 자, 여길 한번 보시죠.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영정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들로서 임진왜란 당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허균이 이분들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허균은 이분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조선시대에는 성리학 외에 다른 학문이나 사상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허균은 이런 조선시대 규율을 무시하고 승려들과 가까이 지낸 것입니다. 허균이 이 조선 왕조로부터 기피됐던 또 다른 이유, 그것은 바로 이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해인사 홍지암. 이곳엔 허균과 사명당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이 있다. 1610년 사명당이 이곳에서 열반하자 제자들은 부도탑과 사명당비를 세우고 허균에게 비문을 의뢰했다. 비문엔 허균이 왜 사명당 비문을 쓰게 됐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네, 불령수 유가자라. 내가 비록 유가의 몸이지만, 그러니까 스님은 불가의 몸을 담고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비록 육아의 몸이지만 제 형지교라, 형님처럼 모시고 동생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고 하고, 지사 최심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스승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막 허균이 이 비문을 짓게 되지 않았나. 당대 불교계의 고승이었던 사명당과 당대의 문장가였던 허균은 형제 같은 긴밀한 사이로 깊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 특히 허균에게 불교의 오묘함을 깨닫게 한 사명당은 수시로 허균에게 깊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허균이 서문을 쓴 사명당의 문집엔 허균의 경박함을 우려하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사명당은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해서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허균을 형처럼 나무라며 충고하는 시를 지어줬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명당의 스승 서산대사도 문집의 서문을 허균에게 부탁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특히 서산대사는 허균과 나눈 편지에서 허균에게 입산할 것을 권유했다. 이것은 허균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깊었음을 보여준다. 허균의 마지막 편지 보면은 내가 벼슬을 마치고 스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산에 가서 돌을 닦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를 재촉하지 말라. 그 보면은 스님이 여러 번 허균에게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산으로 오라는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외에도 허균은 당대의 많은 승려들과 사귀었다. 성리학이 모든 것을 통제하던 조선시대에 조정의 관리가 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런데 허균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승려들과 사귀며 불교에 빠져들었던 것일까? 세 번 이제 그 유배를 가시고 여섯 번의 파직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손에서 불경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 얘기 중에 불여세합이란 말을 쓰셨어요. 나는 세상과 잘 화합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그 유교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갑증, 답답함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명상성이라든지 사상성, 그 심오함에 좀 매력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허균은 불교로 인해 시련을 겪게 된다. 수완군수에서 파직됐고 1607년엔 삼척부사로 임명됐지만 탄핵을 받고 13일 만에 벼슬에서 쫓겨난다. 그가 관아의 불상을 모시고 불경을 외며 제를 올리는 등 승려와 다름없이 행동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허균은 불교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내 분수 벼슬과는 벌써 멀어졌으니 파면장이 왔다고 내 어찌 근심할 건가. 인생은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니 돌아가 부처 섬길 꿈이나 꾸리라. 허균의 관심은 불교에 그치지 않았다. 어우야다면 허균이 중국에 가서 천주교 서적을 들여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허균은 어떻게 이런 서적을 가져왔을까? 당시 명나라에는 마테오리치가 1605년에 세운 성당이 있었다. 허균이 세 번째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가 1614년. 이때 허균은 1년간 명나라에 머무른다. 네, 여기가 저 북경 남당 서계인데 이 남당이 1605년에 그 마테오리치가 북경에서 최초로 세운 그 천주교 성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허균이 1614년, 15년에 그 북경을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개 12장 그 천주교 그 찬송가를 갖고 갔거든요. 그럼 아마 여기 와서 이제 구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때는 그 이 책방 같은 데는 파는 게 없으니까. 아마 허균이 이 남당을 다녀갔을 거라고 합니다. 허균이 천주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허균이 개 12장을 들여왔다는 사실은 그가 조선의 성략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학문과 사상에 개방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분이 살았던 시대가 17세기 초인데요. 아직까지는 성리학이 최고봉이던 시대입니다. 퇴계 율곡 같은 분들이 다 그 시대 분들이거든요. 근데 허균은 그 성리학 가지고는 조선을 개혁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갔을 때도 천주교의 책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명나라는 새로운 문물의 집산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허균은 사신으로 내왕하며 명나라로부터 수천 권의 책을 조선에 들여온다. 1614년 당시 실록에 보면 허균이 15,000냥의 은을 가지고 가 4천여 권의 책을 사왔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단에 관한 것들이란 비난을 받는다.